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와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기간산업으로 고소득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에 세웠습니다. 기자들 질문의 우선순위는 국내 이슈로는 이민, 의사진행 방해 등이었고 국제 이슈에서는 북한과 중국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서 외교적인 해결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도 국무부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차별받았다는 것을 밝혀서 주목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에게 모두 해당되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유색 인종이 투표하기 어렵게 한 법에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같은 마리화나 라운지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USC 전 산부인과 의사의 성희롱 소송에서 USC는 대학의 합의금으로는 최고인 11억 달러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 몇 년 전에 드러나 지금 마무리되는 것이고 당사자인 74세의 전 의사에게는 재판과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기간 중 미국인 비만이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커스 대학은 테스트에서 음성을 받아야만 입학을 허용하는 등 방심하지 않는 기구도 많습니다. 투표기계 회사 도미니언이 개인에 이어 뉴스 매체도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팍스 뉴스입니다. 도미니언 변호사는 돈을 벌기 위해 도미니언 기계가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는 가짜 뉴스를 팍스가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어제 1월 6일 의사당 사건은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그 사건으로 경관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체의 뉴스로 정리하셨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언론이 한국 특파원을 통해서 보도를 했다던가 아니면 그 한국에 있는 외신 기자들이 미국 매체를 번역을 한다던가 하는 것으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들의 시각이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시각이 있고 미국의 매체도 또 뭐 예를 들어서 팍스라든가 브레이트바트라든가 하는 데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 도중 워낙에 그 조크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립다, 뭐 미스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을 또 막 크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냥 그 조크이고요. 전반적으로 트럼프 현 대통령 이제 갈 길이 거의 4년이 남았잖아요. 1월 말에 취임을 했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고 그 전에 어제 1시간이 조금 넘은 기자들의 질문은 45분 정도 받았거든요.
그 안에 25명 기자가 앉아 있었는데 10명에게 질문을 받았고 그 10명이 팔로우업 질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답변하는 것을 듣고 거의 팔로우업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가지 질문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스타일도 달랐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기자회견을 할 때 팍스를 먼저 지명을 하죠. 거의 언제나 그랬습니다. 팍스의 존 로버츠. 지금은 이제 팍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어제도 보니까 존 로버츠는 스튜디오에 있던데 팍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0명 기자 가운데서 팍스가 선택되지 않았고 과거에는 팍스를 위시로 해서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매체를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당시에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이 알렸죠. 뉴스맥스라든가 뭐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이제는 그런 매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해요. 싹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전형적인 AP통신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때는 대통령이 기자 이름을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은 대신에 첫 번째 질문을 maybe 알았다 하더라도 팔로우업 질문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팔로우업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알지 못했을 겁니다. AP통신 기자로 시작을 해서 10명 기자를 이름을 불렀고 어떤 기자는 뭐 회사 이름까지 부르고 언론사 소속사 이름도 부르고 어떤 기자는 안 부르지만 원래 이렇게 대통령이 어느 회사의 누구라고 다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매체의 질문을 누가 아니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또 중요한 눈에 띄는 질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아닌 언론사들과 그 매체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좀 탁월했는데 어떤 매체에서 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식으로 쭉 나갔고 한마디로 그 기자회견 자체에서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말 실수도 없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처럼 기자들과 대통령이 거의 그 싸움을 하는 말싸움은 많이 했죠. 그런 상태에서 본질보다 뭔가 그 투박한 전투극 같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 구태여 따지자면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굉장히 보링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했고 대통령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때 그 공책이 있었어요. 공책이 있었고 공책에는 보니까는 그 손으로 쓴 메모들이 공책 페이지가 공책이 큰 공책이 아니라 반 정도 기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긴 기자 수첩의 두 배 정도 되는 것에 이제 이슈별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되겠다 싶으면 또 한번 여기 찾아보고 메모한 것 하면서 얘기를 했고 어떤 것은 또 카드로 따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카드를 뒤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본인의 의견과 방향을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을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전혀 뭐 드라마는 없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대통령이 강조한 것과 기자들이 궁금해한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과 기자들에게 둘 다 놀란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요. 먼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임기 그 100일 안에 1억 도수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한 것을 두 배로 2억 도수로 늘려서 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자들은요. 바이러스에 대해서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질 않았어요. 질문이 한 30개 나왔는데 한 개의 질문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 가디언의 데이비드 스미스 그 기자의 지적처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기자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논란이 있는 이슈가 많았는데 아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게 바로 이민이었습니다. 국경 안전 이슈였고 어떤 기자는 내가 얼마 전에 그 국경에 가봤는데 뭐 어린이들이고 누구고 형편없이 지금 뭐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도 못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 사태를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싶어 했고 어떤 기자가 누군가 인터뷰했는데 제가 아마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과테말라인가 어딘가에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보내면서
바이든은 나이스 가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그 어린아이 혼자 가면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이런 거는 이제 보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나이스 가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고 No way 그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자신의 행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28% 국경으로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인 2019년에는 31%가 늘어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9년에는. 그러면 트럼프가 나이스 가이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알고 미국으로 간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나이스 가이라는 인상을 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부통령이었었을 때 오바마 시대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뿌리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면서 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거기에 총책에 임명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당시에 미국은 어떻게 했는가 뭐 중미 남미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정말 뭐 9천 마일을 막 걸어서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왜 오는가 하고 알아보면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밤에 그냥 뭐 매맞아서 정말 매맞아서 죽어서 내 아이들이 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혼자 다니지 마세요. 혼자 산책하지 마세요. 밤에 나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그럼 미국으로 그렇게 몰려오게 하지 말고 거길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면은 컴컴하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라고 하면 캄캄하면 더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로등, 불을 밝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당시에 그 특정 국가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국가에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미국에서 그 거리에 전등을 켜는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하니까 확실히 그 지역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이 줄어들더라.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빨리 잘 해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요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도해드리지 못했는데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원 같은 데서 특히 의사 이것을 논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투표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계속 어린이 동화책 읽으면서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해주던 음식이 이랬는데 밤새도록 시간만 질질 끄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확실하게 의사 진행에 대해서 조금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대다, 권력 남용이다. 한 51표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와 연관돼서 투표권을 지금 조지아주 등 많은 곳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뭐 지금 제한이 되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2024년도에 출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출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그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할 것인가? 그건 당연하지. 지금 일 잘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걸 또 물어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CNN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때는 약간 그 짜증이라기보다는 좀 강하게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지금 거듭거듭 물어보지? 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냈습니다. 아니, 내가 한다고는 하지만 3년 반, 4년 뒤에 일을 어떻게 그 플랜을 세우느냐. 당신은 그때 그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다 아니지. 그 물어보고 답변해야지 되는 지금 우리가 그런 그 관계가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처음으로 2024년도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는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부 미군을 철군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딱 30분 정도가 되니까 MBC의 그 크리스틴 월커 백악관 출입 기자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북한이 지금 그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신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여기서 1, 2, 3를 바이든 대통령이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이고요. What if any actions will you take and what is your red line on North Korea?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Number one. 네, number one이 UN 결의안 1718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때 이제 메모를 보는 겁니다. 숫자 같은 것. 그러면서 UN 결의안 위반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파트너와 동맹과 같이 의논을 하겠다는 거죠.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북한이 더 이것을 긴장시키면 수위를 높이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 거기에 맞는 대응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also라고 얘기를 하죠. For some form of diplomacy, 외교를 말합니다.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그러나 외교는 조건이 있어야지 된다고요. 북한의 그 비핵화라는 조건이요. That's what we're doing right now, consulting with our allies. 그렇게 세 가지를 동맹과. You only got another hour now, okay? Diplomacy. 잠깐만, 팔로우 질문을 하니까. And former President Obama warned.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그 위험한 문제가 북한 이슈라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Foreign policy issue that he was watching. Is that how you assess the crisis in North Korea? Yes. 네, yes라고 역시 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 이슈가 그 미국의 국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40분 정도가 지나가니까 중국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기자들도요 질문하는 것이 자신들의 매체와 자신의 평소의 그 전문 분야와 관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블룸버그가 저스틴 싱크라는 그 기자가 중국에 대해서 물어봤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경쟁자다. 아주 우리가 극단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똑같습니다. 어떤 그 문제를 치닫지 않고 풀어가는 것도 가능성의 여지를 두면서 자신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아주 잘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이 되기 전에 후진타오 아래서 일을 할 때 본인도 오바마 전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시진핑을 만나서 어떤 때는 자신의 통역과 시진핑의 통역 이렇게 네 사람만이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고 시진핑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두 시간 동안이나 전화 통화를 했다 해서 이제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총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애틀란타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의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기 규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뭐 의회에서 안 해주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도 발동할 것인가 뭐 그런 질문이었어요. Or executive actions like going after ghost guns or giving money to cities and states to battle gun control. All the above. It's a matter of timing. As you've all observed. 지금 얘기를 하죠. 그 대통령이 말하기를 답변하기를 정부 그 matter of time 그 시간 문제다라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the above. It's a matter of timing. As you've all observed, successful presidents better than me. Have been successful in large part because they know how to time what they're doing.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그 타이밍이 있고 자신보다 더 성공한 대통령들도 그렇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는 것이 잘 한 사람인데
본인에게는 이제 오늘 피츠버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의 우선순위는 rebuild the infrastructure both physic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 this country. 미국의 기간 산업, 이 나라의 physical 다리 놓고 길 놓고 하는 기간 산업과 이 technology를 통한 이 technical한 그런 기간 산업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직업을 늘리는 것이다. 이게 나의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그 일을 할 것을 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이해도 됩니다. 바이든 그 대통령이 상원의 법사위원장을 할 때도 이 총기 규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화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좌절이다. 왜냐하면 총기 규제에 대해서 공화당이 너무너무 그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결국 1994년도에 어떠한 규제안 신원조회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통과되긴 했습니다. 이 바이든의 주도로 상원의원의 주도로 그런데 그게 2004년도 10년 동안 유효한 것이었기 때문에 10년에 끝났고 그 뒤에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총기 규제를 도시와 시골에서 다 같이 이거 해야지 된다 하는 여론이 무르익어야지 되잖아요. 그것이 또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 대통령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에 어떠한 그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놀란 것은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렇게 혐오 범죄 같은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백악관이 대통령으로서 무엇인가 해줄 일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만히 지켜보세요. 애틀랜타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애틀랜타 조지아주에 가서 이거는 당장 어떻게 해야지 된다, 막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콜로라도 볼더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이 총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피해 커뮤니티와 피해 인종과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달래주는 당신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어떤 행정권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준비와 의도는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그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특히 이제 한인회가 애를 쓰고 계시죠. 이런 때에 이제 정부에서는 다 뭔가가 이게 파도처럼 밀려와서 타이밍이 딱 그 맞았을 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종과 커뮤니티는 계속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 전국에서 에이션 아메리칸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잠시 뒤에는 한인 정치인들도 할 일이 많죠. 앤디 김 뉴저지의 한인 지금 2선 연방 하원 의원 본인이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국무부에서 일할 때 얼마나 차별을 받았던가 하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NPR 방송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다 이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 같은 것도 내놓으면서 무르익게 가게 하려는 어떤 그 밑받침인 겁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인 부모님들은 만약에 그 사시면서 에이션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시선을 느끼셨다던가 그런 것을 자녀분들에게 얘기를 잘 안 하시죠. 제가 어제 그 잡지 애틀란틱이라는 잡지 전에 그 편집을 했었던 어떤 그 중국계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의 부모님도 똑같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걱정을 넘어서 상심이죠. 그런 때는 해서 그 말을 안 하고 하는데 이제는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앤디 킴. 연방 그 하원 의원이 지난 주말부터 그 트윗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요. 트윗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본인이 이제 국무부에서 일할 때 이 사람이 연방 그 하원 의원 되기 전에 오바마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통역도 하고 그 전문가예요. 그쪽 분야에. 그리고 국무부에서 소속이 돼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 국무장관과도 잘 알고 그리고 바이든 그 대통령도 선거 운동할 때 처음에 선거 운동할 때 바이든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앤디 김 지원하고 식당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방 국무부의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이 정말 본인은 놀라서 never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얘기를 조금 그 들어보실까요? 앤디 김의 얘긴데요. 그 이제 지금 이 부분은 NPR 방송의 그 R 샤피로 앵커고요. 해서 어떻게 그 차별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국무부에서 그 차별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받았는데요. 당신은 한국에 관한 것은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랍니다. 이것도 다른 인종들과는 또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I asked the congressman what reason the State Department gave him for this ban. I wasn't really given one. I went through very extensive security clearance. 신원조회도 다 끝내고 여러 번 worked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일했고 on a lot of very sensitive matters. 아주 예민한 이슈 많이 일했는데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일을 told I can't do things or that they don't trust me on certain aspects. As you mentioned, yeah, I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I have really no real ties to Korea. And for this to happen simply because of my last name. Look, I get it. I share a last name with a brutal dictator. Last name이 Kim. My family is a family that fled the North Korean army during the war. 부모님은 그 북한이 내려오고 했었을 때 남침하고 했었을 때 뭐 산에 숨고 그러셨는데 나는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last name이 Kim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관련 일은 믿지 못해서 시키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 나의 조국이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Do you know whether this came from? 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했고요. 해서 다른 인종들은 이민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태어난 다른 그 동료라든가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나지조차도 안 했잖아요. 이게 이제 보스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난히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해서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e're born in Brazil and worked on Brazil issues. I know people who 브라질에서 태어난 국무부의 관계자들도 브라질 이슈를 얘기를 하는데 브라질에서 태어났어도 독일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이 베네핏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유난히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나는 한국 관련 일은 하지 말라라는 메모를 받았다는 거죠. Understand this on a deeper cultural level. So you now sit. 네, 해서 이것은 하나의 행정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에이션 아메리칸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미국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그 정치인들의 잘못된 어떤 편견과 그것을 표현으로도 중국인이 싫으니까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한국까지도 요즘은 이런 것들도 더 있고 본인이 국무부에서 일할 때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게
쉽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강조를 하고요. 하나의 법이나 하나의 어떠한 그 행정명령, 정책 같은 것으로 풀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A structural systemic problem requires a structural systemic solution. And this is not something that any single law or any single policy change is going to be able to fix alone. It really requires a real deep understanding and commitment to be able to fix. 네, 하나의 정책이나 하나의 법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면 하나의 정책이나 하나의 법으로 고쳐질 것도 아니다. 아주 깊이 이해해야지 되고 거기에 이제 커미트먼트, 참여 같은 것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고쳐진다. 이제 여기까지는 온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왔고요. 아마 부모님과 자녀분들 사이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 마켓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 뭐 어떻게 했다, 자녀들도 알아야죠. 이런 그 의사소통부터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가 지금 돼 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그 드러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연방 그 하원 의원 2선까지 간 앤디 김조차도 국무부에서 일할 때 그렇게 많이 그 다른 인종들과는 다른 이민자의 자녀들과는 다른 대우를 특히 아시안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그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수 인종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법 내지는 투표로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참여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시민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조지아주에서 어제 그 공화당 주지사요. 그 브라이언 캠프 선거 끝나고 나서 개표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야단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고 안 해준다고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주지사가 서명을 한 겁니다. 물론 조지아주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으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소수 인종들은 투표를 하기 좀 어렵게 되는 그런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이 법을 만들 때 무엇이 목적이었느냐가 바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편 투표 요청을 좀 어렵게 한다던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때도 반드시 사진이 있는 아이디를 뭐 첨부를 해야 된다던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은 더 투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명분을 그렇게 붙이면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투표 시간을 줄이거나 뭐 5시에 투표 시간을 마감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그 법이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명의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이 나온 것이 애틀란타 그 시가 포함이 된 폴튼 카운티가 중요하잖아요. 그 폴튼 카운티, 애틀란타 그 외곽 인근, 도시 인근 여기에 그 투표자들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를 포커스를 둬서 거기서 투표율이 많이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아니 5시에 마감을 하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할 때 그 얘기를 하더군요. 5시에 투표를 마감을 하면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가. 그리고 또 주의회의 선거에 대해서 아주 그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선거 관계자를 마음대로 쉽게 지금보다 바꿀 수 있도록. 아직까지 이번에 대통령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레드 스테이트인 조지아주가 블루 쪽으로 갔지만 아직도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선거 관계자들도 공화당이 많아요. 총무처 장관도 공화당이고 다 공화당 행정부니까요. 조지아주가. 그래서 의회 자체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공화당에 더 맞는이라는 것이 투표에 있어서는 소수 인종에게 어려운 이런 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지사가 반발이 많으니까 문을 닫고 이제 말하자면 그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서명을 할 때 막 밖에서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 닫고 서명을 했거든요. 문을 꽉 닫고 그랬더니 조지아주의 그 주의 하원 의원이네요. 팍 캐논이라는 의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원입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서명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고 하니까 아니 왜 이것을 그냥 도망병처럼 그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의사당 경찰이, 조지아주 의사당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무슨 의사진행 방해. 말하자면 1월 6일에 바이든이 당선자다라고 하는 것을 과정을 하고 가는데 폭도들이 들어가서 막 난장판을 피웠잖아요. 뭐 그게 의사진행 방해인데 이 케이스를 의원이 문을 왜 문을 닫고 하십니까? 똑똑똑 두들겼더니 의사당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에 뭐 의사진행 방해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게요. 유죄가 확정되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정치인이니까 그 소속 1년에서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는요. 43개 주에서 이제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253개 투표를 하는데 조금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소수 인종에게 조금 어렵게 되는 그런 안이 지금 상정됐고 통과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가장 이제 크고 대규모적인 게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이런 일들과 조금 떨어져서 생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이 흘러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그냥 묻혔겠지 하는데 의식하지조차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드러나네요.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고등 그 교육기관 대학에서 가장 많은 그 소송으로 인한 합의금을 낸 학교가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국가대표 체조팀을 그 건강 그 담당하고 했었던 그런 그 여성 스포츠 닥터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레리 그 나사 그 케이스로 5억 달러를 뭐 수백 명 332명 여성에게 지불을 하기로 2018년에 합의를 했는데 USC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지금 세 번의 케이스 이번에 마지막이 8억 5,200만 달러 그리고 그 전에 것까지 합쳐서 지금 11억 달러를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백 명이죠. 이번에 뭐 한 700명 되고 지난번에도 한 200명 되고 해서 뭐 개인이 25만 달러부터 몇백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닥터가 2016년도에 그 정직되기는 했습니다. 그 USC요. 30년 이상 USC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조지 그 텐델 닥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뺏겼죠. 면허 같은 거.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그때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사람들이 참고 있어요. 참고 있다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유 조금 불만이 들어와도 뭐 저 사람은 기금을 많이 가지고 와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이거는 더 이상 본물이 차서 넘쳐버리고 말았을 때는 움찔하는 거죠. 처음에는 USC에서도요. 그 LA타임즈에서 뭐 기사 쓰고 취재하려고 할 때 뭐 거들떠도 안 받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총장 집에 가면은 뭐 문전박대하고 기자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더 파고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해서 USC 자체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합의다. 고통스러운 우리 USC의 역사는 이것으로 묻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0년대에 많이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74세의 전 의사였던 이분은 형사범죄 혐의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죄일 수가 없겠죠. 무죄이면은 이게 11억 달러를 주고 학교에서 합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는 그럼 돈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등록금 오르는 거 아니야? USC 가야지 되는데 USC에서는 등록금은 이 합의금을 내는데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이러니까 보험이 오른다니까는요. 의료보험 같은 거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USC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처에 땅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을 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하겠다. 재단 기금이 지금 559억 달러가 있는데 이 559억 달러에는 손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욕도 뭐 여러 주에 이어서 마리화나 합법 아니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데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 허용하고요. 딜리버리까지 해 주고요. 홈 딜리버리. 그리고 이제 팟 클럽. 그러니까 술은 없는데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라운지 같은 것을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그 컵
그 암스테르담 스타일의 커피숍처럼 생겼는데 술은 못 마시고 이 마리화나만 피우고 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동네에 보면 여러분들 살고 계신 동네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지금 이런 것을 외국인에게는 마리화 판매하는 것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뉴욕은 어디예요? 관광지잖아요. 여기도 포커스를 두는 것이고 가장 좀 놀랍다고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이런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건데 뉴욕의 수입이 시장 자체가 46억 달러 정도 2027년이 되면은 58억 달러 시장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켓이. 세금은 9%는 주정부, 4%는 로컬에 가서 이런 것으로 공교육하고 마약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에 돕고 마약 치료와 예방을 하고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안 보는 거죠. 해서 세금 수입이 1년에 3억 5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잠시 뒤에 그 바이러스 속보 또 팍스와 트럼프와 도미니언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후에 저녁에 로라 잉그램이 하는 그 팍스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그 사건에서 위협은 없었다. 0. 위협은 0. 0. GERO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폭동은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갔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 봐라 경찰과 허그하고 경찰과 키스하지 않았는가. 위협은 그날 위협은 0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망자가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니언이 팍스를 고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13억 달러 고소를 했죠. 팍스 뉴스는 16억 달러, 개인보다는 뭐 3억 달러 많게 했네요. 가짜를 상업용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퍼뜨려서 우리 도미니언 투표기계 회사의 명분, 그 브랜드를 많이 손해보게 했다 하는 거거든요. 또 한 사람 고소를 했는데. 아, 벽에 가이. 마이클 린들도 고소를 했고. 마이클 린들이요. 그,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나 팍스 뉴스의 최고의 광고주입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본인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광고주니까 언제든지 나 나갈래 하면은 받아주는 그 팍스나 그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나 뉴스맥스도 뉴스맥스의 최고 광고주가 그 벽에 만드는 마이 벽에 마이 필로의 그 부정선거야.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이클 린들은 그런 건데 뉴스 매체는 처음 고소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팍스에서 일하는 Maybe Star Opinion Leader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팍스는 Smartmatic 투표 기술 회사죠. 투표 그 테크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는 고소를 당했죠. 27억 달러 2월 달에 소송을 그 당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 가정주치의협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가정주치 환자들의 60%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비만이 됐다는 겁니다. 운동 못하고 집에 있고 많이 먹고 하니까 이건 건강 문제잖아요. 비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짐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짐 잘 안 가니까 무료 회원권도 주기도 하고요. 럭거스 대학은 음성 반응이 나와야지만 학교에 학생들 올 수 있게 하고 파이저사는 어린이 대상으로 백신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체가 얼만큼 갈지 모르고 백신 효력이 얼만큼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는 것. 강혜신이었습니다.